이번 시간에는 2007년 영화 300의 일부 장면을 통해서 전투민족 스파르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 이 사람은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야. 왕이라고 하면 당연히 한 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스파르타에는 왕이 두 명 있었어. 워낙 전쟁을 많이 해서 왕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폴리스를 다스릴 왕이 또 한 명 필요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페르시아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도대체 왜 스파르타의 병사는 겨우 300명뿐이었을까?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신탁을 받는 장면에서 신들의 축제라는 말이 언급되는데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쳐들어오는 시기가 스파르타의 축제와 겹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침략이라는 급박한 상황 때문에 소수의 병력만 예외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스파르타의 최정예 300명이 전쟁터로 가는 도중 다른 폴리스 병사들과 만나는 장면이 있어. You there. What is your profession? I'm a potter. And you, Arcadian, what is your profession? Sculptor, sir. Sculptor. And you? Blacksmith. Spartans! What is your profession? You see, old friend, I brought more soldiers than you did. 스파르타의 병사들은 다른 폴리스와는 질적으로 달랐어. 그렇다고 영화의 일부 장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혼자 막 나대면서 싸우는 건 아닌데 그 이유를 레오니다스가 설명해주는 장면이 있어. We fight as a single impenetrable unit. That is the source of our strength. Each Spartan protects the man to his left, thigh to neck with his shield. A single weak spot. And the phalanx shatters. From thigh to neck. 스파르타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테르모필레 협곡이라는 좁은 곳에서 페르시아 대군과 맞서 싸우기로 했어. 그래서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전투를 테르모필레 협곡 전투라고 해. 영화에서는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와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 You have many slaves, Xerxes. 그리스 연합군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병력을 데리고 온 침략자 페르시아 또한 오합지졸들이 많았어. 그래서 임모탈이 등장해 불사신 불사부대 등으로 번역되어지는 임모탈은 페르시아의 정예군으로 전사자가 생기면 바로바로 충원하여 항상 1만 명을 유지했어. 그래서 절대 죽지 않는 불사부대라고 불리는 것인데 영화 300에서는 불사부대를 이상한 가면을 쓴 인자 비슷한 악당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후예이라니 매우 분노하기도 했었어. 사실 페르시아 왕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어이없기는 해. 영화에서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나는 관대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관대하다라는 표현은 영화의 재미를 위해 그냥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 당시 페르시아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속국에 대해 관용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아무튼 용맹한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 용감히 싸웠어. 하지만 이 곱사등이가 스파르타군의 뒤쪽을 노릴 수 있는 길을 페르시아 왕에게 알려줌으로써 결국 스파르타군은 전멸하게 되는데 실제 역사에서도 그리스군 중 누군가가 배신하여 페르시아군에게 다른 길을 알려주었고 이로 인해 스파르타군은 페르시아군에게 포위되어 전멸하게 돼. 이번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이 영화가 너무 스파르타를 미화했다는 거야. 반면에 페르시아는 정말 기괴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아무 생각 없이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고대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